Nice. Chacon. La Campagna. La Campagna? Sibelius. Sibelius은 살던 곳이 되게 추웠대요. 그래서 그 큰 체어도 앞에가 좀 추워요. 네, 안녕하세요. 또모 황예은입니다. 지금 제 옆에는 하나 청소년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분이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하나 청소년 오케스트라 악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리가영입니다. 또 많은 고민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영 학생을 위해서 바이올린을 전공을 했지만 현재 다른 삶을 살고 계신 그런 멘토분을 모셔봤습니다. 가영 학생의 진로에 대해 조금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임스, nice to meet you.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제임스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혹시 가면 레슨? 와, 사실 저도 악기 했던 사람으로서 가면 쓰면 뭔가 더 소통하기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떤 이유로 바이올린을 그만두게 되신 건지. 너무나 잘하는 친구들도 많고 보이는 직업 길이 많이 안 보이니까 좀 불안한 마음으로 그만두게 된 것 같아요. 현실적인 이유들 때문에 그만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을 땐 마음적으로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한국에서 영어 강사로 매우 행복합니다. 완전히 포기했죠. 음악 듣고 공연들 보러 가는 건 아직도 가끔씩 하지만 이제 지금 바이올린을 부탁드리면 춤추시죠. 연주요? 네. 아, 이걸 가면 쓰고 못하니까 네. 제가 잠깐 뒤에 돌아서 살짝 느낌 왔어요? 아, 역시 빨라! 역시 딱 보니까 똘똘해! 이 친구가 똑똑해! 그러니까 아... 네, 숨기시는 거 나이스! 특별히 가영 학생을 위해서 원하시는 부분을 다 요청했습니다. 아, 그 시간이 왔구나. 오 마이 갓! 이거 아, 빼주세요? 여기서 벗으면 돼요? 아, 갑자기 편하게 입고 왔습니다. 아, 이제 제임스는 없어졌고 이제 바이올린 데닉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영 선 혹시 듣고 싶은 곡 있으신가요? 네. 오늘 데닉 님이 다 연주해 주실 거예요. 인간 주크박스 같은 게. 아, 나이스. 형님 말씀해 주세요. 샤콘은 와! 처음부터 오케이. 샤콘. 사실 샤콘이라는 곡은 저의 인생 곡이에요.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곡인 혹시 다른 곡? 떨려. 긴장. 무서워. 어떤 곡을 할지. 라캄파냐. 라캄파냐? 파니?
오 마이 갓. 듣고 싶은 곡 혹시 또 있을까요? 바흐인데 파르티타 3번. 3번 이메이저.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악자는 로렐. 그런 썰이 있어요. 이게 진짠지 가짠지 모르겠지만 진짜로 저는 믿고 있어요. 근데 바흐가 자기 아기 위해서 썼대요. 그래서 이 악장이 혹시 또 다른 거 듣고 싶은 거 있어요? 시벨리우스 1악장 가능하시죠? Of course! 시벨리우스는 살던 곳이 되게 추웠대요. 그래서 그 큰 체로 앞에가 좀 추워요. Right? So, 오케스트라가 제 찬바람이에요. 이게 스베리에서 앞에입니다. 죽박스 만날 기회가 많이 없는데 편하게 내 대사 후회 안 하게. 아, 이 곡은 진짜 들어보고 싶다. 혹시 이런 거 있을까요? 시간 내에 좀. 시간! 오 마이 갓. 제가 이렇게 안 했어요. 이거 이 곡을 해본 적이 없어요. 보러 1악장 해주실 수 있어요. 강영 학생이 원하면 of course. 차이코스키 1악장. 오케이, 차이코스키가 제로. 아, 이 친구 쉽지 않네요. 아, 어려운 곡들만. 오케이. 아,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이건 성악가 곡이에요. 근데 바이올린을 할 때 우리 울림, 떨림이 사람 사실 목소리랑 되게 비슷하잖아요. 다영 학생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곡. 예. 간단하게 Q&A 시간인데요. 아, 오케이. 혹시 바이올리니스트로 삶을 살아가시는 게 어떤? 저도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갈등되는 시간들도 많았었고, 근데 그걸 항상 극복을 할 수 있다는 건 그냥 사랑하는 걸 해서 그냥 매일매일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메시지를 얘기를 할 수 있으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뭘 해도 바이올리니스트이든 뭐 회사원이든 엔터테이너든 공부하는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뭘 해도 이 사랑하는 걸 항상 열심히 뛰어가고 성실하게 겸손하게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항상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저는 가영 양한테 한화 오케스트라에서도 벌써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걸 계속 열심히 하면 너무 좋은 기회들이 계속 올 것 같고요. 저도 언젠간 가영이랑 같이 무대에 쓸 수 있는 진짜 날이 있으면 좋겠네요. 화이팅! 오케이! 정말로 존경하는 연주자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도 나누다 보니까 너무 좋았고요. 사실 저도 몇 주 동안 되게 기대하면서 오늘 되게 설레면서 왔어요. 진짜로 저도 너무 오랜만에 다른 바이올리니스트 앞에서 이렇게 바로 앞에서 연주하는 거고 그건 걱정도 했어요. 아, 가면을 뺐는데 이 친구가 그냥 계속 제임스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했었고 뭔가 아, 이 친구가 곡을 물어보는데 내가 모르는 곡이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도 했었고 근데 너무나 스윗하고 딱 만났는데 되게 성실한 것 같고 되게 꿈도 있고 이래서 오히려 제가 더 많은 영감을 받고 가는 것 같고 진짜 응원해요. 진짜로 우리 진짜 인연 끊지 말고 다음엔 맛있는 밥을 먹어요. 나이스! 그때 연주 안 할게요. 나이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아, 그럼 너무 건강한가.